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전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서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청 이남지방에는 아침까지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오겠고 낮부터 전국이 차차 개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여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북부, 또 강원 영서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